여러분 안녕하세요. 종꾸빠꾸 외길 인생 윤점이입니다. 내복 아니고요. 발레코어입니다. 여러분 요즘 진짜 덥죠. 아니 진짜 우리나라도 이 정도면 이제 우기 건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화장하고 나가면 진짜 바로 흘러내릴 것 같아. 진짜 저는 죽어도 얼죽고 종꾸빠꾸 꾸꾸꾸파일 때 지속력도 그렇고 너무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마침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를 봐도 또 연한 화장에 대해서 다루는 컨텐츠들이 또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또 자꾸 보이니까 사람이 또 살짝 혹해.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때려 죽여도 안 했던 연한 화장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평소에는 보기 힘든 저의 연한 메이크업, 설레이는 마음 가득 안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한 메이크업 가보자고. 연한 화장이 잘 어울리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피부 깨끗하고 좋음. 두 번째,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함. 세 번째, 눈썹 선명하고 진함. 네 번째, 그냥 똥손.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이 되셨어요? 아무리 봐도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쿠션을 발라보려고 합니다. 뚜꿀뽀 쑥꿀. 이게 저는 다른 것보다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바르고 나갔었는데 오, 지속력도 아쉽지 않고 괜찮더라고. 색상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오 진짜 한 번만 찍어도 끝없이 나오네. 이거 이 피부 결에 있는 불긋불긋한 핏줄이랑 이런 것까지 좀 예쁘게 커버되는 느낌? 쿠션! 아이섀도우는 오늘 연한 화장에 어울리는 팔레트죠. 빠밤! 데이지크! 이게 여러분 너무 붉거나 너무 노랗지 않아서 데일리 음영감 주기 너무 적절하더라고요. 그리고 발색력 자체가 너무 강하지 않고 그냥 연하게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 이걸로 먼저 깔고 갈게요. 이 밀크티 컬러라고 할까요? 평소에 저라면 이 단계에서부터 아이섀도우를 좀 이렇게 뾰족하게 올려그릴 텐데 오늘은 동그랗게 칠해줄 거예요. 제 눈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어우 마른 듯 안 바른 듯. 굉장히 여리여리하죠? 색감 엄청 부드럽고 좋지 않아요? 포근하죠? 요걸로 언더까지 같이 확장해줄게요. 되게 그림자같이 발린다, 그죠? 눈두덩이 중앙에 요 은은한 펄감이 느껴지는 컬러를 살짝 얹어주고 갈게요. 약간 여기도 살짝 밝혀주면서 살짝 반짝이가 있어서 눈두덩이 중앙에다가 이렇게 얹어주기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요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경계도 살짝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아 너무 좋아요. 부드럽네요. 그리고 요 단계에서 아이라인 밑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아이라인 치트키템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이 납작한 아이브로우 브러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 밑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냐면 저 이거 두 개 재구매했다니까요. 이거는 진짜 내 손보다 편해. 요 가장 진한 컬러를 사선 브러쉬에 샥샥 눈동자가 끝나는 부분부터 살짝 일자가 된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살짝 떼고 그려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언더 확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또렷한 라인을 쭉 그어버리기보다는 이렇게 진한 컬러로 좀 확장을 해주고 갈 거거든요. 이 언더도 눈동자가 끝나는 부분부터 이 속눈썹 사이에서 살살 나오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런 느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느낌. 자 이렇게. 그리고 몽고주름 앞쪽도 살살 터치 터치. 반대쪽도 해줄게요. 좋아 좋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봐서는 요 밑에 볼륨감이 지금 더 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려준 색상보다 조금 연한 컬러를 사용해서 눈꼬리 부분을 살살 풀어주고 갈게요. 경계가 생기지 않으면서 확장은 되게끔. 자 그리고 섬세한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밑그림 그려준 데 있잖아요. 그 라인을 따라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Kiss me. 요거 올영 세일 때 원브라운 하길래 샀는데 너무 잘 산 것 같아. 되게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브라운이에요. 아이라인 되게 얇게 잘 빠지죠? 와우 어때요 여러분? 평소랑 다르죠? 그리고 올영 세일 때 5,000원대에 구매했던 키스미 01 블랙 브라운입니다.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서 점막 부분도 살짝만 채워주고 갈게요. 여러분 평소랑 완전 다르죠? 어떡해 느낌 이상해. 자 그리고 애교살은 컬러그램을 사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완전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뭉퉁한데 살짝 납작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크리미해서 펜슬이 중간에 덥덥 끊기지 않고 이 애교살을 굉장히 예쁘게 밝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너무 속눈썹 뿌리 가까이에 그린다는 생각보다는 살짝 떨어져서 애교살 가장 통통한 부분을 강조해줍니다. 색상도 굉장히 예뻐. 그리고 덧발라도 막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너무 쓰기 편하더라고요 얘가. 자 그리고 요 가장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요. 아무래도 컨실러가 굉장히 크리미하기 때문에 지속력이 살짝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파우더 섀도우를
발라가지고 비슷한 컬러로 꾹꾹 눌러서 밝혀주면은 요게 지속력이 굉장히 길어져요. 자, 그리고 요 가장 밝은 반짝이를 사용해서 애교살에 살짝만 반짝이를 얹어주고 갈게요. 이렇게 좀 은은하게 반짝반짝 깔아줄 거예요. 막 글리터 알갱이를 종고 빠꾸로 얹는다는 느낌보다는 요렇게 좀 은은하게 반짝반짝. 아, 요런 느낌. 뭔가 괜찮은데? 하면 할수록 좀 맛이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아이 메이크업이 윤곽이 잡힌 상황에서 눈썹 먼저 그려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이 컬러가 휘뚜루마뚜루 쓰기 굉장히 좋아요. 팀벌 올스. 그리고 오늘은 너무 이렇게 날렵하게 딱 꺾어 그리기보다는 좀 완만하게 그렸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눈썹이 자기 주장을 빡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있었다 이런 느낌. 자, 그럼 반대쪽 눈썹도 뿅! 그 다음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사실 저는 그동안 종고 빠꾸를 좋아하다 보니까 인조성 눈썹을 계속 붙여왔었는데 근데 요즘 날씨 때문에 그런지 좀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요즘 좀 마스카라만 바르고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붙여서 그런지 요즘 속눈썹 자체가 좀 약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귀차니스트인 제가 속눈썹 영양제까지 따로 챙겨 바르자니 여러분 아시죠? 메이크업 지우고 자기도 벅차. 근데 그런 저에게 광명팬이 찾아왔습니다. 짜잔! 코스놀이 아이래쉬 틴팅 세럼! 진짜 이건 내가 상상만 하던 걸 코스놀이가 만들어냈어! 일단 코스놀이 속눈썹 영양제로 올영 1등인 거는 뭐 이미 너무 유명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양제인데 마스카라 같아. 조금 생소한 제품일 수도 있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C컬로 슬림한 브러쉬로 되어 있고요. 되게 촉촉하고 완전 진한 블랙 이런 느낌보다는 살짝 반투명한 느낌이에요. 자, 그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속눈썹 영양제 바르고 그럴 때 좀 눈시림 있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 제품은 여러분 눈시림이 1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눈치 채셨나요? 제가 지금 뷰러를 안 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영양제를 베이스로 한 마스카라라서 컬링이 살짝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세럼을 먼저 바르고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뷰러로 찌워주면 컬링이 확 살아납니다. 자, 언더도 꼼꼼히 발라주고요. 아하. 근데 또 완전 블랙이 아니라서 좀 자연스럽게 또렷해지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살짝 뭉친 곳은 빗으로 빗어줄게요. 요거는 오늘부터 올리브영 한정 기획 세트로 마스카라 사면 준답니다. 뭉친 곳은 빗으로 살살 빗어줄게요. 좋네요. 좋아요. 자, 세럼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뷰러로 한번 찝어줄게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럽죠? 고데기로 부스터! 바른 쪽? 안 바른 쪽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예쁜 미니마우스가 완성되었죠? 반대쪽도 세럼 먼저. 와우! 어허. 아니 근데 한 번은 내가 마스카라 바르고 있는 거를 까먹고 눈을 이렇게 비빈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안 번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안할 때 제일 빡센 게 뭐예요? 마스카라잖아. 근데 얘는 미온수로도 쉽게 지워지니까 확실히 속눈썹에 데미지가 덜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저처럼 귀차니스트 만렙이시거나 요즘 속눈썹 펌이나 연장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속눈썹 수치 좀 적어진 것 같다든지 좀 힘이 약해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 그리고 우리 짜미의 식구분들 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10세트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이벤트 참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설명란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 이제 뭐 애교살도 살살 그려주고. 아주 만능이네요. 하하. 좋아 좋아. 과하지 않지만 넣고 가겠다. 그리고 또 쉐딩 빼놓을 수 없겠죠. 페리페라 헤이즐 그레이. 내추럴한 쉐딩에는 뭐 헤이즐 그레이만한 게 없죠. 자, 한 듯 안 한 듯 내추럴하게 발라줄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캐릭터 만들기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또 이제 댓글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기셔가지고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영상 중간중간에 잠깐씩 등장하는 캐릭터들인데 그 캐릭터를 여러분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너무 놀랍죠? 사실 제가 어릴 때 꿈이 캐릭터 디자이너였는데 아이패드에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걸 다운받아서 한번 해봤더니 캐릭터가
캐릭터가 나오는 거야. 제가 지은 캐릭터 이름은 짜위티인데 이제 영상마다 우리 짜위티랑 저랑 커플룩으로 갈아입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여러분께서 그걸 알아봐 주시기 시작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짜위티 만관부. 그리고 짜위티 말고도 제가 요즘 이런저런 캐릭터를 굉장히 많이 생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풀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캐릭터 인스타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다면 저에게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볼터치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러셔는 세상 차분한 거예요. MAC So Natural입니다. 이게 굉장히 보송하고 좀 크림 같은 텍스처거든요. 근데 색상이 굉장히 예쁘고 또 발라놨을 때 살짝 미세한 펄감도 조금 느껴져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인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블러셔 브러쉬 물어보셨는데 아마 이거였을 것 같거든요. 피카소 108번 굉장히 보슬보슬한 브러쉬입니다. 자, 요거를 얼굴 중앙에서 살짝 위쪽에다가 가볍게 얹어줄게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색상처럼 완전 진하게 발색되지 않죠? 되게 은은하게 바른 듯 안 바른 듯 차분하게 발색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약간 중안부 길이가 좀 긴데 나는 좀 쨍한 블러셔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완전 강추입니다. 저도 약간 얼굴 여백이 살짝 고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블러셔는 아무리 연하게 한다고 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블러셔 바르고 안 바르고가 이 얼굴 여백이 달라진다니까요. 아, 색깔 이쁘다. 정말 소 내추럴하지 않나요? 옆광 누르기. 아, 피부 진짜 좋아 보인다. 살짝 노르스름한 골드빛 광이 느껴져서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자, 그리고 립은 저의 사랑 하트 퍼센트로 오버립 공사를 먼저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벌써 커졌죠? 도톰 도톰. 아무리 연한 메이크업이지만 입술이 요만하기 때문에 오버립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마치 원래 내 입술이 이만했던 것처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립을 발라줄 건데요. 이거 맑은 광택이 너무 예뻐서 저 데일리에서 꽤 자주 바르는 템입니다. 코스놀이. 어, 이것도 코스놀이 거네? 코스놀이랑 올해 뭐가 있네. 발라볼게요. 되게 차분한 컬러예요. 그래서 진짜 가을 웜톤한테 강추. 이 제품이 여러분 찐득하지 않은데 발색이 굉장히 예쁘죠? 보통 이렇게 발색이 되려고 하면은 이런 촉촉립은 좀 찐득하게 발리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가볍게 발려요. 자연스럽게 한바탕 깔아주고 한 번 더 가운데 쪽에 진하게 얹어줄게요. 크, 영양제만 맛집인 줄 알았는데 립도 잘하네. 제가 평소에 두 가지 색깔 섞어 바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만 발라도 두 개 섞어 바른 것처럼 예쁘게 발리더라고. 하, 이 광택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은 좀 나추럴한 연한 화장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광만 살짝 얹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은 제일 자연스러운 거 집어왔지. 캐트리스! 이거 올리브영 제일 안 팔리는 화장품에서 득템이야 완전. 근데 얘가 발색이 완전 잘 돼서 진짜 살살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러분. 아 진짜 평소랑 너무 달라서 너무 어색하네요. 근데 약간 어색한 것 같은데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기만을... 아 여러분 오늘도 입으로 똥을 싸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시 화장을 진하게 했든 연하게 했든 제일 예쁜 얼굴은 웃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간에 어딜 가면은 빵긋빵긋 잘 웃으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예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많이 많이 웃으시고 또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세요.